인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소유 이용관계 등이 기록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 정비를 내년 말까지 추진합니다. 농지원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농작물이나 단연생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농가 구성원, 농소유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시는 지난 5월까지 3만 2천 건의 농지원부를 작성했으며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연말까지 정비 수요가 큰 농지원부 2만 건을 우선 정비할 예정입니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농지의 소유 임대차 정보를 상세히 살펴보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 사항을 확인해 이행 강제금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